안녕하세요. 어제도 오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수지 전시관에 나와 있고요.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제네시스 G70 3.3 가솔린 터보 AWD 스포츠 사양 멜버른 그레이 차량을 중심으로 제네시스 70에 적용되는 스포츠 사양과 일반 사양의 차이, 그리고 구동 방식에 따른 실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버른 그레이인데요. 이 무광 컬러는 기본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없고요. 69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20인치 스포츠 사양 전용 휠과 브렘보 브레이크. 오, 그리고 내장 컬러도 달라요. 좌석에 세로 스트라이프 형태로 스티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와, 스티치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센터페시아 쪽에 운전석과 보조석을 가르는 파티션 부분에도 가죽이 입혀졌고요. 거기에 어김없이 붉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패널 안쪽에 손이 닿는 부분이 어김없이 가죽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 이 서라운딩 쪽은 카본 마감되어 있네요. 붉은색 스티치 다량으로 사용됐고요. 심지어 매트의 외관 마무리도 붉은색이에요. 좌석 벨트 역시 붉은색 계열입니다. 운전석 쪽에는 위쪽까지 다 뚫려 있는데요. 보조석은 여기만 뚫려 있습니다. 이건 이 안쪽에 워셔액이 있기 때문인데 좌우의 형상이 좀 달라요. 여기 운전석 쪽 펜더인데요. 여긴 다 뚫어져 있어요. 스포츠 사양을 선택하면 탑재되는 듀얼 머플러 안쪽에는 이렇게 두 개의 배기 팁이 들어있어요. 이건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싱글 튜인 배기 팁 에 맞춘 건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가변 배기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가속 페달 반응에 따라서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배기음이 역동적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팝콘 사운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어떻게 될지는 차량 시승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은 특별히 앉아보지 않겠습니다. 플랫폼 동일하기 때문에 실내 거주 공간도 역시 동일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 2열 역시 붉은색 계열로 통일되어 있는 컬러 액센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조석의 워크인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에어벤트, USB 전원 포트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19인치 휠입니다. 신형 제네시스 G70의 컬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컬러들은 기존에 있던 컬러들이고요. 이번에 본드 실버, 베르비에 화이트,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멜버른 그레이 무광 색상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세도나 브라운, 페즈먼 블루 등 무광 색상 두 가지도 추가됐는데요. 싱글 트윈 머플러 팁이 적용됐는데요. 머플러 팁 모양을 보고 디젤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는 디젤 모델은 전시되어 있지 않고요. 이 차량은 2.0 터보 모델입니다. 실내 형상은 기존과 거의 흡사한데요. 다만 디테일은 조금 달라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베이지 컬러 인테리어인데 스티치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사용을 하고 좌석의 스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핑도 어두운 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런 블랙 앤 화이트 감성은 훨씬 세련된 건데요. 차량의 디자인, 전체적인 레이아웃 덩어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컬러 매치와 디테일들이 바뀌었어요. 이미 이전 세대에서 충분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왔기 때문에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하면 동반석에 바닥판에 가좀 블룩하게 나와요. 여기 사륜
자동차 전문 기자죠. 훅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조석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은 사륜구동 모델에만 있는 형상이에요.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신경이 쓰이네요. 이상으로 제네시스 G70 3.3 가솔린 터보 AWD 멜버른 그레이 컬러 차량을 중심으로 살펴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지도 우리도 파스 강동원이었고요. 영상 매우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